대학의 제주 생태예. 네, 안녕하세요. 네, 고지량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촬영할 때 너무 어색어색하게 그 촬영을 해가지고 주변에서 혼 많이 났어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얼굴이 왜 그렇게 부었냐? 예,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 부은 거로 보여서 다행입니다. 사실은 살찐 건데 오늘은 제가 이 카메라를 얼짱각도로 어떻게 잘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하고 같이 생태여행을 갈 건데 오늘은 습지입니다. 습지.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흐린내입니다. 선을 1위에 있는 곳이고요. 들어가 보면 좀 재미있고 또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제가 모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야외에 나올 때는 그늘이 없는 곳은 꼭 모자를 쓰시면 건강에 좋고요. 그다음에 자연한테 무리가 없게 또 새들이 착각하지 않게 이렇게 옷을 갖춰 입는 것을 조심하게 하고요.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흐린내로 갑니다. 자, 보이세요? 흐린내. 네, 이 흐린내의 특징은 밑에 습지가 있고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대체적으로 다 낙엽수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겨울에 바닥까지 충분히 빛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흐린내 들어가는 입구는요. 이렇게 반반한 안반이 놓여 있습니다. 안반. 흐린내의 특징이 이 반반한 안반 위에 습지가 조성됐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안반이 보이세요? 예, 이거 제주도 말로는 빌레라는 것고 하는데요. 파 호이호이 용암이 흘러가면서 판을 이루고 그 판 위에, 돌판 위에 물이 고인 겁니다. 예, 이거는 화산섬 제주에서의 특별한 풍경이에요. 다른 지역 가서 이런 습지를 보겠다? 안 돼요. 제주도에 파 호이호이 용암이 흐른 그런 곳만 볼 수 있는 습지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고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환경이. 이곳을 그러면 또 흐린내라고 이름을 붙여준 마을 주민들은 흐린내에서 무엇 하면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했더니 흐린내에서 수영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수영. 아, 그렇게 얕은 데서 어떻게 수영을 배웠을까? 예, 좀 의심이 가긴 하나. 아무튼 수영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놀이를 한참 하다 보면 굉장히 추웠대요. 예, 굉장히 추워서 햇빛에 달궈진 안반에 와서 누우면 온몸이 따뜻하게 안반의 온도가 전해져 왔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PD님 파이팅! 저렇게, 저렇게. 예, 저렇게 누우셨다 합니다. 아마 지금 등이 따뜻하니 잠이 솔솔 오실 것 같은데요. 따뜻하세요? 네. 그럼 해한테 고맙다고 한마디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반한테도 고맙다고 하세요. 네, 빌레야 고맙다 한번 할까요? 빌레야 고맙다. 해주세요. 빌레야. 네, 제가 눕고 싶지만 네, 이제 고만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자, 흐린내의 습지 속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물 속을 보면서 슬슬슬 가볼게요. 잘 살펴보세요.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는지. 자, 여기 보세요. 자, 물 속에 초록초록 뾰족뾰족 올라오는 애들 보이세요? 이 식물은 송이고랭이인데요. 작년에 났던 송이고랭이 밑둥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자, 그다음에 좀 더 자리를 옮겨가 보겠습니다. 저쪽에 뭔가 초록으로 예쁜 녀석이 이렇게 있는데 예, 눈엽기 바늘이라고 예, 습지 식물이고요. 물속에서 아주 잘 사는 녀석입니다. 녀석들 이 속에서 굉장히 살려고 지금 초록초록 네, 피어나는 거 보이시죠? 네. 예, 물속에도 지금 굉장히 바쁘게 예, 바쁘게 지금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물들도 물속에서 새싹을 부지런히 내고 있어요. 예, 그러기 위해선 굉장히 햇빛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쩌면 낙엽수, 그러니까 바닥까지 충분히 햇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무들이 있는 게 훨씬 더 습지한테는 어떤 좋은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좀 더 많이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조그만 그 개구리들 보이세요? 올챙이. 올챙이.
생이에요? 와. 야. 신기하네. 지금부터는 안방과 안반 사이에 또 신기한 이끼류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이세요? 안방과 안반 사이에 이러한 이끼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이끼의 이름은 늦은 서리 이끼입니다. 늦은 서리 이끼. 늦은 서리 이끼를요, 이 룻배로 보시면 사실은 그 세계가 굉장히 다른 세계가 돼요. 예, 늦은 서리 이끼를 봐보겠습니다. 우와! 마치 그 굉장한 디자인이, 굉장히 새로운 디자인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한 15배 이상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가 다른 거예요. 예, 평범하게 볼 때는 그냥 초록색의 촘촘한 이끼류가 보이는데요. 이걸로 보면요, 그 촘촘한 게 굉장히 큰 나무처럼 보여요. 그래서 흐린내에 올 때는 이런 룻배나 뭐 8배줌이나 10배줌 이런 것은 흔히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갖고 오시면, 이런 룻배를 갖고 오시면 훨씬 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린내가 식물이 굉장히 습지 식물로서도 굉장히 특이하대요. 식물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 안반 습지, 굉장히 어쩌면 수위는 낮은데 오랫동안 물을 구할 수 있고 수위가 낮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식물들이 다양하게 산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서 곧 신종이 발견될 것 같다, 신종이 발표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안반 습지를 어떻게 잘 보존해야 되는지를 우리 다 같이 협력해야 돼요. 그 아까 안반이 파호이호이 용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파호이호이 용암은 용암 동굴을 만드는 용암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암 동굴 조금 가보려고 해요. 자, 동굴 느껴주세요. 우와, 이거 보이세요? 이거 그 천장, 용암 동굴의 천장. 마치 상어 이빨 같은, 네, 종류. 예, 그리고 그 밑에 그 고사리류들이 굉장히 초록초록 많이 보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동굴 속에는 습한 곳에서 잘 살 수 있는 양치류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용암 동굴 천장 보면은 그 정말 우리가 만장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현상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천장을 잘 보다 보면 우리가 제주도의 용암동굴에는 박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네, 박쥐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온 이곳도 박쥐가 사는 것 같네요. 그래서 박쥐들이 사는데 우리 인간이 방해가 되지 않게 좀 살금살금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나가서 용암동굴의 현상만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이렇게 그 생태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밖에서 보는 거하고 이 안에 들어와 본 거하고는 그 신비감이 달라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습지에 동굴이 있는 거잖아요. 저하고 지금 같이 한 습지 생태 여행 어떠셨어요? 네, 새로운 거 많이 볼 수 있는 기회 되셨어요? 네. 일단 저를 통해서 저기 가고 싶다, 저 생태계를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에 공감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느 길에서 또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써 생태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